설루정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수, 콘스탄트한 어떤 정수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송전선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압도 줄고 뭐 전류도 줄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등가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R, L, C, G. 요 송전선로를 이런 식으로 L, C, G.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는 걸 한번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도 마찬가지지. 자, 이렇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잘 보면은 전압이 떨어지는 거는 여기서 전압 강화가 되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전류가 떨어지는 거는 여기나 전류는 똑같은데 전류가 떨어지는 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류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송전선로를 등가 회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송전선은 뭐로 만들어요? 뭐 여러분들 동선 가지고 만들죠. 그거에 저항, 그 다음에 어떤 교류가 흐르면은 이 교류의 흐름을 방해하려고 하는 리액턴스 성분이 있죠. 네, 그게 바로 인덕턴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면하고 여기 간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용량이라는 게 작용해. 정전 용량. 그래서 요거를 C. 그 다음에, 여기에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게 있어. 그거를 컨덕턴스, 누설 컨덕턴스, 콘덕턴스. 그래서 요거를 RL, CC. 예, 요게 바로 송전선로의 등가회로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몇 개죠? 네 개죠? 그래서 이걸 사정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를 1차 정수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R, L, C, C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2차 정수라는 것도 있지? 2차 정수는 여러분들이 감마는 알파 플러스 J백 이런 것들을 2차 정수라 그런다. 요거는 뭐냐 전파 정수, 요거는 감쇄 정수, 요거는 위상 정수. 요거는 특성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 이게 뭔가요? 송전선로 길이당 얼마나 감쇄가 생기냐, 그 다음에 위상 변화가 얼마나 생기냐, 이거는 전파되면서 그러면 정수 변화 생기는 거 얼마냐, 특성 임피던스는 얼마냐, 이런 것들을 2차 정수라 그런다. 2차 정수. 자, 그런데 일단 오늘은 1차 정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R 저항 인덕턴스, L 정전 용량, C 누설 콘덕턴스, G 네 개의 정수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거를 라인 콘스탄트. 자, 전압 강화, 전력 손실, 충전 전류 등 송배전선의 전기적 특성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 정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뭐예요? 발전기죠. 발전기에서 여기에 로드 수용과 부하까지 이 송전선로를 거쳐서 이제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송전선로 요거를 RLCG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얘기고, 정수인데 이렇게 좀 분포되어 있죠. 이게 쪼개져, 이게 분포되어 있죠. 이걸 이런 걸 분포정수라 그래. 하나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는 집중정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사정수다. 그래서 선로정수는 굵기 뭐 종류 배치에 따라 정해지며, 얘들은 그러니까 굵기가 굵으면은 저항은 좀 작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배치할 거냐, 뭐 삼각정으로 배치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전압이나 전류 역률 이런 거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